안녕하세요. 글쌤철입니다. 전형적인 여름 날씨에 장맛비까지 거기에다가 코로나 4단계 격상까지 악재가 겹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원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제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입니다. 자, 아래에 바쁘게 뛰어가는 샐러리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사람을 쉽게 그리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체형을 말할 때는 흔히 8등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전체 길을 2등분하면 중간 부위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앙층 부위가 되겠는데요. 자, 그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자, 그것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위로는 가슴 아래가 되고 아래로는 무릎이 됩니다. 자, 제일 위의 부분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머리가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이 시작되는 1.5에서 배꼽이 있는 3부분이 팔꿈치가 되겠고 중간이 손목이 됩니다. 자, 손은 얼굴보다 조금 작고요. 대부분 나누어지는 부분이 관절로 되어 있어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인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졌겠죠. 자, 이걸 쫄라맨처럼 그려보면 이렇게 절반을 나누고요. 절반을 나누고 절반을 나누고 크게 머리 몸통 다리로 구분이 되어지겠죠. 자, 몸통은 팔을 포함을 하고 있을 테고요. 이걸 옆면으로 그리면 머리, 목, 어깨, 몸통, 다리. 이걸 옆모습으로 그리면 일자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걷기 시작을 하면 달라지겠죠. 머리, 목, 몸통, 자, 머리와 몸통은 그대로일 거고 다리는 앞뒤로 움직이겠죠. 팔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움직일 겁니다. 자, 뛸 때는 조금 달라지겠죠. 아마도 허리를 조금 수그리게 될 겁니다. 보폭도 좀 더 많이 벌어지겠죠.
팔도 마찬가지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자, 공중에서 떠 있는 느낌이 되겠죠? 자, 여기에 가방을 하나 들려주면 샐러리맨이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지겠죠. 약간 오버를 해서 땀방울도 그려줍니다. 자, 그럼 이걸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건 전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 펜붓입니다. 자, 이걸로 바탕을 파란색으로 속도를 느낄 수 있게 갈피를 사용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자, 마르고 나면 사람을 그려주고요. 글을 써줍니다. 이름도 써주고요. 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자, 미국을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그것은 3C 운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3C는 찬스, 초이스, 챌린지였다는데요.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과감히 선택을 해서 그것에 도전을 하라는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선택은 잘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포기도 쉽게 하고요.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습니다. 선택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야 성공이라는 자리가 주어집니다. 자, 다들 어렵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See you at the top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